돼지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내가 욕심을 부린 만큼 채워지진 않았어요.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해 보이네요. 그래서 큰 탈도 없고 크게 뭐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은 또 하반기 6월에서부터 12월로 따졌을 때 올해 하반기에 또 좋은 띠가 있다면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? 돼지띠. 돼지띠. 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돼지띠 뽑아주셨는데 네. 나이대별로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돼지띠가 하반기에 어떤 기운이 좋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꾸준하게 밀고 오던 그 기운이 더 밀어쳐서 나한테 더 먹을 복도 많이 생기고 먹을 복은 뭐겠어요? 돼지한테 재물운. 그렇죠. 재물운이 많이 생기는 저기 하니까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아니면 금전으로 만약에 물려있던 그런 뭐 소송까지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조금 해결되는 그런 기운들. 예. 네. 그럼 뭐 고민했던 것이 있으면 고민은 해결되고. 그렇죠. 금전적으로도 좀 네. 좋은. 오케이. 나이대별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. 네. 27이죠. 우리 네. 27살 돼지띠 분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우리 27살 돼지띠 분들은 아마 저기 뭐야 이 뭔가 시험 보시는 분들 취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좋은 생각 갖고 좋은 기운 갖고 합격할 것이다 라고 믿음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네, 무엇인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성주운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월세 사시는 분이 전세로 간다거나 전세 사시는 분이 뭐 무슨 당첨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27살들. 네. 그런 것도 있나요?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초라든지 이런 걸 하나 더 키면은 더 좋은 기운이 많이 생기고 이런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우리들은 이게 이 소통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실력하고 노력한 만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빌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초공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저렴한 가격으로 진짜 초공양 많이 하세요. 많이 하시면 좋아요. 그 다음이 39이에요. 뭔가 아홉 수가 껴있어서 뭔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 39 돼지띠 분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. 대체적으로 돼지띠 아홉 수라 하더라도 아마 하반기로 가면서 한 세 달 정도에는 반짝 굉장히 좋은 그런 기운도 흐르고 있으니까 아홉 수라고 너무나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이 39 이분들은 뭔가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혼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런 기운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아홉수에 맞물려 들어가면 이게 자손한테 이게 이상하게 피해가 가고 그런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. 그래서 나는 아홉수는 결혼을 좀 피해가라고 하고 싶어요. 네. 그다음 51세대는 우리 돼지띠 분들 하반기의 운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. 문이 탁 닫혔다가 탁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51세 돼지띠 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. 난 그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적으로 봤을 때 네. 되게 잘 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. 이게 문을 닫는 분도 있을 거다. 그렇죠. 예. 또 마지막으로 우리 63세 되시는 돼지띠 분들이에요. 네. 네, 63세 돼지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내가 욕심을 부린 만큼 채워지진 않았어요. 하반기로 가면서 그래도 그 내가 욕심 부린 거에 그 만족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7, 80%는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좋은 것 같아요. 예. 남자분들은 어때요?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해 보이네요. 네, 무난해 보여서 그래도 무난해 보인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. 그래서 큰 탈도 없고 크게 뭐 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